주가 따고 갔다 해줬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고집은 세거든. 고집은 세고 절대로 내가 물은 것은 안 놀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고비는 있어도.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양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양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리 양띠분들을 떠올리면 좀 어떠한 또 느낌들이 좀 많이 떠오르시는지. 쉽게 해서 양띠분들 하면은 마음이 온순하다고 그러죠. 온순하고 뭐 이 자식을 갖다 보호하려고 그러고 어느 누구나 자식 사랑은 있지만 그런 애착이 너무 많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좀 놔줄 땐 놔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려니까 힘도 많이 들지. 그리고 인덕이 없어. 양띠분들이 인덕이 없고 주가 따고 갔다 해줬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고집은 세거든. 고집은 세고 절대로 내가 물은 것은 안 놀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고비는 있어도 이제 일어설 수 있는 행운이 되지 않을까. 올해 또 뭐 금전을 번다고 해도 건강을 해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금전에도 또 건강하면 금전에서 조금 이제 치우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제 운이 올해 운보다도 개묘년의 이 운보다도 갑진년의 운이 더 좋습니다. 양띠분들이요. 어쨌든 좋아요. 우리 양띠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었던 부분들, 약간 내가 희생을 인덕이 없지. 희생양을 하고 죽 같다고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딱 내려놓으니까 뭐요 내려놓고 내가 이거 딱 접으니까는 편하더라고. 이제 접어야지 돼.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쵸, 너무나 자식과 이 남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는 뒤돌아봐서 나를 생각해서 본인을 위해서 사는 게 더 현명하고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양띠분들 그래도 갑진년 선생님이 대박난 투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들 갑진년에 재물의 운도는 많죠. 대운이 들어오는 건가요? 대운이 들어와요 내년에.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힘든 고비도 있었고 작년보다도 우리 좀 아니지만 마음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이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취업 문제 때문에도 젊은 사람 취업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취업 문제나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무난하게 내년에는 모든 게 이제 이 탄탄대로로 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모성애가 깊다래서 자제분들이 다 못하지는 않아요. 그 또 자제분들이 또 잘해서 그 덕을 받고 이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한테 그 복이 다 들어오지. 그때 양띠분들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양띠분들 선생님 어쨌든 초년중년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도 오히려 말년으로 갈수록 좀 이런 것 말년운이 좋죠. 말년운이 좋고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운이 열립니다. 장사 운이 열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움츠리고 있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뭐 조금씩 뭐 투자 갖다 해갖고 그래도 금전을 버시는 분은 벌고 그러는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많아. 양띠분들이 그만큼 이제 생활력도 강하고 고집도 시고 자식도 욕심도 많고 그러고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주의자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 마음이 고달프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뭐 맡길 거 맡겨놓고 좀 활발하게 활동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험의 운 이제 들으신 분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시험의 운도 적으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제 뭐 금전의 운도 열리고 직장 운도 열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양띠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장사하시는 분들. 그럼 우리 양띠분들 중에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아니면은 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준비하세요. 아 괜찮아요? 네 준비하세요. 그럼 이분도 어쨌든 갑진년에 진짜로 여러 운이, 가지 분들도 이 어찌껏 띠 중에서 제일 이제 이 운이 들어온다고 보면 양띠분들이 운이 들어요 최고로. 좋네요 선생님. 그럼 우리 양띠분들 분명히 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고 있는 거는 뭐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제 운전을 좀 조심하고 특히 이제 내 운이 들어올 적에 모든 게 부정한 게 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문상가는 이제 상가집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제 음주 같은 거 이제 폭주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양띠분들이. 근데 폭주는 하지 말고 뭐 적당량에서 적당선에서 뭐든지 다 적당한 게 좋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갖다 얘 너무 믿지 말고 인간은 좀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양띠분들 그렇게 해갖고 내년에 갑진년에는 힘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